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은 많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 고통이 더 클 것입니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전 세계 160개국은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최저임금이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순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82유로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의 최저임금제는 2015년 1월부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집권 당시 도입된 것으로 당시 최초 시행될 때는 최저시급이 8.5유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최저시급 9.82유로는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 연내에 독일의 최저임금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가 후보 시절 1년 내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때문에 독일의 최저임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급이 10.45유로로 6개월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감안해 연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2425.65유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2022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독일의 1인당 GDP에 대비했을 때 약 42.2%의 비중입니다. 9위는 네덜란드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95유로입니다.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매년 두 차례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연령과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시급이 9.95유로지만 20세는 최저시급이 7.96유로고 이보다 더 연령이 낮을 경우 더 줄어드는 체계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라도 21세 이상이 주 38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10.48유로로 상승하고 주 36시간을 근무했을 땐 시급이 11.06유로로 더 높아졌습니다. 한편 2022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네덜란드의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땐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약 37.8%의 비중으로 확인됐습니다. 8위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26유로입니다. 벨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38시간인데 이에 따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매월 1691.4유로입니다. 이는 18세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근속 연수에 따라 최저임금은 일부 상향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만 19세 이상인데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36.28유로로 조정되고 만 20세 이상인데 12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이 1756.23유로로 조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2022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벨기에 1인당 GDP를 최저임금과 비교해본다면 최저임금은 약 38.6%의 비중입니다. 7위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48유로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정금액이 적용되어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인데 모나코의 최저임금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앞서 언급한 10.48유로지만 17세부터 18세는 이보다 1.05유로가 낮고 16세부터 17세는 더 낮게 지급되도록 차등화된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39시간인 모나코이기에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71.12유로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모나코 1인당 GDP와 최저임금을 비교해본다면 최저임금은 대략 11.4%의 비중인데 이는 탑10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6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유로입니다. 이는 20세 이상의 연령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으로 이보다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19세는 9.45유로지만 18세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이보다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이러한 최저임금은 2015년부터 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되어 위원회가 공관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 변경 수용, 불수용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위원회가 제시한 공관을 정부가 모두 수용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를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법정 근로시간이 39시간이어서 20세 이상 기준 21,294유로로 산출되는데 2022년 아일랜드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는 대략 22.1%의 비중으로 확인됐습니다. 5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85유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하고 직원에게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어서 시급이 높아도 월 최저임금인 1,645.58유로나 연 최저임금인 19,747유로만 보더라도 앞선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조정되는데 다만 연중에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데 최소 2% 이상 증가했을 때 같은 비율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2022년 1월 1일 시간당 최저임금은 당초 10.57유로였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물가상승률이 2.65%를 기록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도 2.65% 상승 조정된 것입니다. 한편 2022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프랑스 1인당 GDP를 최저임금과 비교해본다면 최저임금은 대략 46.6%의 비중입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5파운드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23세 이상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영국은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제를 1998년부터 도입했는데 이는 연령별로 차등된 구조입니다. 23세 이상의 최저시급인 9.5파운드와 달리 21세부터 22세까지는 9.18파운드고 18세부터 20세까지는 6.83파운드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영국은 이를 토대로 연 최저임금을 산출했을 때 19,760파운드로 볼 수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2022년 영국의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땐 대략 49.6%의 비중으로 확인됐습니다. 3위는 뉴질랜드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1.2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16세부터 17세까지의 근로자나 정식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96 뉴질랜드 달러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법으로 최저임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연간 최저임금을 산출했을 때는 44,096 뉴질랜드 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뉴질랜드의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56.1%의 비중이었습니다. 탑10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의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13.05유로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최저임금은 18세 이상의 비숙련공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령이 낮을수록 최저임금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숙련공은 이보다 높았는데 15.66유로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숙련공과 비숙련공은 별도의 기술증명서나 직업증명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감안해 연간 최저임금을 룩셈부르크의 2022년 GDP와 대비해본다면 연간 최저임금은 대략 21.2%의 비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입니다. 현재 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33 호주 달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것으로 21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데 호주의 연방공정근로위원회가 정하는 이러한 최저임금은 연령이나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본 최저임금에 더해 25%의 임시수당이 적용되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시간당 24.8 호주 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 3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고려해 연간 최저임금을 산출하면 41,172.08 호주 달러인데 호주의 2022년 GDP와 비교하면 대략 41.7%의 비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